네, 다음 뉴스입니다. 제천 평택 고속도로는 강원도 속초까지 닿는 대장정인데요. 지금 제천에서 멈춘 고속도로를 연장하기 위해서 충청북도와 강원도가 손을 잡았습니다. 신규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천 평택 고속도로는 127km 왕복 4차선입니다. 경부와 서해안 고속도로를 연결해서 폭증하는 수도권의 교통수요에 대처하고 경기 남부권의 개발도 도모한 수도권 중심의 국책 사업입니다. 하지만 고속도로 개통으로 충청북도 또한 반사 이익이 적지 않습니다. 제천과 충주 등 북부권의 접근성이 눈에 띄게 좋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평택 제천 구간을 연결하기까지 무려 20년이 걸렸습니다. 제천 영월 구간을 비용과 편익만 따진다면 착공과 완공은 당대에는 불가능한지도 모를 일입니다. 불과 31km지만 대부분 산악지형의 난공사 구간으로 예상 사업비가 1조 원을 넘고 지난해 예비 타당성 심사에서 이미 고배를 마셨습니다. 충청북도와 강원도가 공조에 나선 배경이 이겁니다. 저희들이 좀저그 TF팀을 운영을 해서 대정부 쪽에 좀 건의도 하고 경제성은 좀 낮추고 지역 균형 쪽을 좀 높여서 아, 좀 국토 지적을 균형 좀 해달라. 발전으로 가자. 아. 비용보다는 지역과 국토의 균형 발전을 더 중한 가치로 내세운 겁니다. 강원도와의 이번 공조가 성공하면 단양과 제천의 관광과 산업은 의미 있는 전기를 맞을 전망입니다. 아울러 충북선 고속화 프로젝트에서 제천 패싱으로 상처를 받은 제천 민심을 달래는 선물이 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CJB 뉴스 신규식입니다.